야, 이게 개미가 지금, 야, 이거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? 야, 끝없이 이동하네. 야, 이거 뭐. 야, 겁도 안 나네. 야, 이 이동을, 야, 이렇게 오네. 갑자기 이게, 아유, 이 솔잎다다가 개미 죽일 뻔했네. 이 밟으면 죽는 거 아니야. 지금 얘네들 전투 태세인가? 야, 뭐 수천 마리가 그냥 이 행렬이 장난이 아니네. 나는 지금, 아, 이 나오나 솔잎 좀 따달라 해서 참 어려워 죽었구만. 씨, 이거 뭐 친구 부탁은 이게 겁나게 어려워요. 이거 뭐 그냥 해줘야지. 이 개미가, 웬 개미가 이렇게 다니지? 야, 이거 봐. 지금 한 100여 미터 행렬로 이렇게 막 줄줄이 걸어가네. 네 발로 가는 거 아니고. 이 개미가 발이 몇 개인가? 야,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야,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여기 대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. 대장이. 자, 야, 어떻게 얘들도 말하나? 지가 밟으면 죽을 갈 거 아니야. 대장 밟지 말고 좀 따라가 보자. 아유, 힘들어, 씨. 어디로 갔지? 이렇게 해서, 야. 개미가 이렇게 또 가기 처음이네. 이 대장 따라가나? 진짜, 일사정리. 정밀하게 그냥 쫙 따라가네. 그 여수구로 해서 어디로 간 거요? 여기까지가, 여기까지 갔단 거야? 여기까지. 아, 끝도 없이 가네. 이 속으로. 어씨, 이 솔잎. 이건 또 왜 따달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. 일단 개미 집 좀 봐야겠다. 야, 이게. 개미가 지금. 야, 이거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? 야, 끝없이 이동하네. 야, 이거 뭐. 야, 겁도 안 나네. 야, 이 이동을, 야, 이렇게 오네. 갑자기 이게, 아유, 이 솔잎 따다가 개미 죽일 뻔했네. 이 밟으면 죽는 거 아니야. 지금 얘네들 전투 태세인가? 야, 뭐 수천 마리가 그냥 이 행렬이 장난이 아니네. 그냥 해줘야지. 개미가, 웬 개미가 이렇게 다니지? 야, 이거 봐. 지금 한 100여 미터 행렬로 이렇게 막 줄줄이 걸어가네.
네 발로 가는 거 아니고. 이 개미가 발이 몇 개인가? 야,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야, 이게 이렇게 해서 이, 여기 대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. 대장이. 자. 야, 어떻게 얘들도 발하나? 지가 밟으면 죽을 갈 거 아니야, 돼서. 밟지 말고 좀 따라가보자. 아유, 힘들어, 씨. 어디로 갔지? 이렇게 해서, 야. 또 개미가 이렇게 또 가기 처음이네. 이 대장 따라가나? 진짜 일사정일하게 그냥 쫙 따라가네. 그 요속으로 해서 어디로 간 거요?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? 여기까지. 아, 끝도 없이 가래. 이 속으로. 어씨, 이 솔잎. 이건 또 왜 따달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. 이따 개미 집 좀 봐야 할 것 같아. 아유, 아유, 진짜 더워 죽겠다. 이게 충령인데, 아, 얘는 아주 너덜지에 왕이지, 너덜지. 지금 딱 약성 딱 줄 때. 지금 안 따면은 얘네들이 쏟아져 버려. 벌레가 나가버리고 또 바람만 불어도 하, 몸이 그냥 욱신욱신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다고요. 그렇게 그 이 살끝을 도려낼 듯이 아프다는 그 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걸 내는 충령이에요. 충령입니다. 근데 얘는 완전 너덜지에 너덜지. 바닥에 다 돌. 멀쩡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있어요. 위에. 아유, 죽겠네. 큰일 났네. 이거 다 많기는 겁나게 많은데 올라오는 게 장난이 아니야. 이거 혼자 딸라니까 힘드네. 아유, 아주 외롭고. 이게 다 충혜인데 다 딸 수도 없고. 올해는 풍년인가 봐요. 풍년. 이거 해가리거든. 아니, 바람만 불어도 막, 몸이 막, 욱신욱신, 아프다 보죠. 요거, 그거 말려가지고, 차로 끓여먹으면 좋대. 효수 담아도 되고, 1:1, 효수. 술. 술은, 아주 술 엄청 독해, 이거는. 바짝 말려서 해야 돼. 충령이 돼요. 요거. 충령이에요. 자, 이거. 좋죠. 아이씨. 이거 딸이야. 죽겠네.